생각 없어. 오늘 방에 갇혀서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해봤더니 엄마한테 제일 미안하더라. 그래, 엄마 말대로 준혁 씨네 집에서 호된꼴 당한 다음에 따뜻하고 맘 편하게 해주는 기남 씨한테 맘간거 사실이야. 근데 엄마가 정 싫다면 나도 다시 생각해 볼게. 정말이야? 지금 당장은 나도 딱 아니라고 얘기 못해. 맘 정리 그렇게 쉬운 거 아니잖아. 하지만 당분간 김 감독 안 만나고 생각 좀 정리해 볼게요. 나 믿어봐, 엄마. 밥은 먹었어? 이모가 챙겨줬어. 엄마, 정말 미안해. 나 엄마가 이렇게까지 싫어하는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기남 씨 만나지도 않았을 거야. 난 엄마가 썩 좋아하진 않아도 그냥 묵인해줄 줄 알았단 말이야. 절대로, 절대로 만나지 마. 걱정 말라니까. 이젠 난주가 언니 말 듣겠대? 저도 생각했으면 더 이상 고집을 못 부려. 애미가 혀깨물고 죽겠다는데 지가 어쩔 거야. 나도 얼마나 애썼다고. 난주 붙잡고 언니 말잘 들어야 된다고 얼마나 으르고 달랜 줄 알아? 알았다. 그럼 나 약속대로 원하는 거 해줄 거지? 그래, 약속은 약속이지. 뭐 하고 싶은데? 무리한 거 말해서 본전도 못 찾지 말고 적당한 거 얘기해. 절대 무리한 거 아니야. 언니 힘이면 나한테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거. 그래, 뭔데 말해봐. 나 베니베니 주라. 뭐? 언니 레스토랑 말이야. 내가 맡으면 지금 매상이 두 배는 뛰어. 네가 아주 정신이 나갔구나. 언니, 무슨 말을 그렇게 해? 딱 가서 보니까 분위기며 위치며 상당하던데. 내가 맡아서 종업원 교육 잘 시키고, 메뉴 손좀 보고, 손님 팍팍 끌면, 조의로 자금줄 더 단단해지고 좋아지는 거지. 말은 쉽다. 내가 얼마나 다양하게 먹고 산줄 알아? 프랑스, 멕시코, 아프리카, 일본, 못 먹어본 나라 음식이 없다고. 먹어본 거랑 파는 거랑 같아? 안녕히 주무셨습니까? 저는 이러고 있느라고 안녕히 못 잤거든요. 일어나, 이 자식아. 훈련 시켜준다고 약속하기 전까진 절대 못 일어납니다. 일단 일어나봐, 인마. 자식이 어른이 말씀을 하면 들을 줄도 알아야지.
쭉 뻗고 한 바퀴 돌아봐. 예?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말고 팔만 쭉 내밀고 한 바퀴 돌아보란 말이야. 예. 이렇게요? 그래. 지금 네 주먹이 그린 원이 대충 너란 인간의 크기다. 그 원 안에서 가만히 손 닿는 것만 가지면은 아무런 상처받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어. 근데 말이다, 이 격투기라는 건 그렇지가 않아요. 원 바깥에 있는 걸 손을 쓰든 발을 쓰든 뺏어와야 되고, 또 네 원 안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 때려서 쫓아버려야 돼. 상처란 상처는 다 받기 딱 좋지. 네가 가지고 태어난 것만 딱 지키고 있으면은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어. 근데 너 굳이 이걸 꼭 해야 되겠냐? 지금 당장 대답하려는 거 아니야. 그때까지 걸레지나 열심히 해. 할래요. 어? 하겠다고요. 저도 이까지 조그만 원 안에 앉아서 마냥 기다리는 거 동수시거든요. 한번 해보지 못까짓고. 아, 근데 과장님, 구구절절히 되게 멋있게 말씀하시대요. 어? 마, 나도 다 어디서 들은 얘기지, 마. 예? 부장님. 이제, 대체 뭐부터 가르쳐 주실 거예요? 시끄러워, 마. 걸레질부터 다시 해. 안주씨. 기남씨. 어디에요, 지금? 어떻게 출근했어요? 기남씨 말 들으려고요. 차근차근 단추 끼우듯 천천히 해보려고요. 사실은 엄마한테 거짓말했어요. 우리 관계 다시 생각해보겠다고. 그래서 풀려났어요. 그치만 내 결심 점점 더 굳어지는 거 알죠? 말 안 해도 알아요. 기남 씨, 너무 맘 상해하지 말아요. 우리 엄마 이렇게 반대해도 언젠가는 풀릴 거예요. 사장님 마음 저 충분히 이해해요. 사장님한테 안 주신 세상에서 전부일 거예요. 그래서 내가 더 마음에 안 드실 거고요. 그러시는 사장님 마음 저 정말 이해해요. 기남 씨,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. 내가 엄마한테 요령껏 해보면. 우리 문제 편법으로 해결될 문제 아니에요. 기남 씨. 난주 씨. 난 안주씨 거짓말하는 거 싫어요. 나 앞에서 차근차근 당당하게 풀어나갈 거예요. 그러다 보면 언젠가 사장님 마음 열어주실 거라고 믿어요. 그러니까